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카메라를 오랜만에는 했죠. 카메라는 계속 켜고 있었는데 편집을 안 해서 안 올라가고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좀 안 나서 편집하는데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제품보다 약간 좀 향상된 그런 업그레이드 제품 헤드업 디스플레이 M8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리 버전이고요. 가격은 한 2만원 미만 2만원 미만에 구입을 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언박싱이죠. 언박싱 구성품은 OBD 단자, OBD 케이블, 본체, 설명서, 미끄럼 방지 패드, 배선 클립, 헤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도구, 반사 필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본체에다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생긴 거는 깔끔하게 생겼고요. 여기도 보호 필름이 하나 붙어있긴 붙어있네요. 조금 나중에 띄면되고 이제 정보를 쏴서 유리에 비춰가지고 반사되는 거를 보는 그런 거죠. OBD 잭에 연결해서 꽂아주면 되는 거고 이 버튼은 뭐 기능 버튼일 테고 속도만 나오거나 RPM이 나오거나 뭐 전압이 나오거나 같이 나오거나 설치하러 나가볼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치하겠습니다. 자, 전에 흉내를 좀 빼고 고무를 좀 잡아 뜯어서 빼는 이 정도만 빼주세요. 홈이 좀 있어요. 홈이
오비드 단자에다가 꽂아버리면 됩니다. 방향 맞춰서 작동 테스트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인데 설정은 이 버튼으로 속도계, 냉각수온도, 차량 배터리 전압,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이 모양을 또 바꾸는 거. 그거 좋다. 어우, 어우 멋있네. 너무 많은데. 속도계죠? 킬로미터 다시 한번 모드를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거. 숫자까지 숫자만 나오게 하는 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자기가 원하는 거. 보통 이게 RPM 게이지 같은데 요까지는 냅두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한번 주간 시인상 악셀을 한번 불러볼까요? 오, 하얗게 RPM이 올라가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RPM이 올라가는 거.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RPM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항상 나오는 RPM이? 아니 연속으로 아니, 이것도 없애. RPM 끌 수 있지. 별로 부자연스러우니까 안 좋네. 글씨는 살짝 크다. 키로수가. 그리고 네 필름이 원래 껴있던 필름이 아니지 저게. 어 내가 싼 거지. 어. 원래 껴있던 필름이 좀 너무 반사가 네 거는 잘 되는 거 같고 반사를 좀 덜 해도 원래 있던 게 작아. 아 작아서. 어. 아 저것도 작은 거 같던데. 작아. 이거 반반해. 그래서 난 큰 거라는 거야.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끔. 아. 근데 지금 보면은 네 거는 반사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 같아. 저거는 좀 반사가 좀 덜 하려나? 반사가 좀 연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딱 좋더라고. 응? 어차피 요 앞에는 내가 뭐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뭐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단지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 게 햇빛이 반대편에서 정면에서 비출 때 이거를 타고서 눈을 부시게 한다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그래? 응.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면 햇빛이 반사돼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이 상태 필름 붙이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에 바깥의 온도하고 우리
안에 온도하고 차이가 있으면 요 숫자 나오는 부분만 뿌옇게 온도 변화가 있지. 아, 그것도 열이 상당한 거구나. 그럼 열이 조금 나온다고 봐야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자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상입니다. 이게 쳐다보면